이 교육감 선거는 여러모로 독특합니다. 후보자들 벽보를 보시면 이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마다 배치 순서가 다릅니다. 이 투표 용지도 선거구별로 이 후보자 순서가 다 다른데요. 왜 그런지 황규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 벽보를 보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선거는요, 후보자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번호도 또 소속 정당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같은 구의 바로 옆 동네라고 할지라도 이 교육감 후보자의 배치 순서가 다르기도 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투표 용지도 다릅니다. 후보자 이름이 가로가 아닌 세로로 써 있고 같은 서울시라도 선거구마다 순서가 다릅니다. 투표 용지에 특정 후보가 맨 왼쪽에 써 있다면 1번으로 오해해서 특정 정당과 관련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바빠서 잘 몰랐는데 좀 더 공부를 하거나 검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검색을 해볼 것 같고요. 관심 없는 선거가 되다 보니 전과자가 후보로 나오기도 합니다. 57명의 전국 교육감 후보자 중 전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는 12명. 음주운전은 물론 뇌물에 뺑소니 전과가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뇌물공여 같은 거는 정말 나쁜 일이잖아요. 우선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안 나오시는 게 우선.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이름과 공약을 하나하나 파악한 후 투표장에 들어서는 것만이 소중한 한 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